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 됐습니다. So I think winter is upon us. Truly, winter is perhaps in full swing. So 영어로 본격적인 겨울 날씨,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in full swing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full-fledged, a full-fledged examination of Korean grammar. 그러면 본격적인 이렇게 한국 문법 조사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full-fledged이나 in full swing. 근데 보통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in full swing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처음에 이 촬영은 어제 시도해봤는데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었고 오늘도 제가 나가서 종묘에서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무렵 항상 그때 그 종묘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맞은편에 있는 YBM에서 한국어 1급부터 6급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추억 많아서 거기 이렇게 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Right? The weather didn't allow it. 아,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날씨를 그렇게 인격화하는 표현. 영어에도 있고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격화하는 거는 이렇게 anthropomorphiz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물이나 무생물, an inanimate object을 이렇게 인격화하는 거는 anthropomorphize이라고 합니다. anthro는 인류, 인간이라는 의미고 morph, 바꾸다는 말이죠. anthropomorphize. 근데 그 날씨,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면은 우리 그렇게 말해요. If the weather allows it, 또는 the weather permitting. 이렇게 많은 문장, 날씨만 허락한다면 점점점 내일 우리 소풍하러 나가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e weather permitting. 오케이, 여기 방금 제가 쓴 것처럼 the weather permitting 점점점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 있어요. So the weather permitting, let's go out for a walk tomorro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한국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내일 날씨만 허락한다면 그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allow, 영어로 허락하다 몇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데 permit 또는 allow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I wanted to shoot again outside today, but the weather didn't allow it. The weather did not permit it. 근데 보통 이렇게 미래형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Okay? 가정할 때, 내일 날씨 괜찮다면, 괜찮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죠. So, 근데 영어의 특징은 진짜 많이 그렇게 사물이나 무생물 인격화해가지고 그런 화법, 그런 말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원어민답게 한국 생활 어때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싶으면은 진짜 원어민다운 방법으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How's Korean life treating you? 이라고 하시면 돼요. So treat, 다루다, 대하다인데 한국 생활, 이렇게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한국 생활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방금 이렇게, 아니 최근에 결혼한 친구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결혼 생활 어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원어민처럼 하고 싶으면은 How's married life treating you? 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how's Korean life treating you these days? How's married life treating you? How's life in the big city treating you? 큰 도시, 대도시 생활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원어민다운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케이, 우리 오늘 또 다루어야 되는 표현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방금 A로 시작하는 anthropomorphize 배웠지만 그거는 오늘 A에 해당되는 표현 아니고요. Amount to something. 오케이, 제가 방금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Amount to something.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해당되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문 볼까요? You said you wrote a book. 책 썼다고 했잖아요. Two chapters hardly amounts to a book. 근데 보니까 친구가 chapter 두 장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은 책이나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Two chapters hardly amounts to a book.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두 장은 무슨 책이야? 이거랑 비슷해요. So, that hardly amounts to a book. 그거는 책 아니잖아요. 그 말투입니다. 그리고 you said you did the whole assignment. This hardly amounts to the whole assignmen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예문. 이 예문은 여기 두 번째 예문에 나오는 용법으로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He was a promising young lad. 오케이, so 젊은이,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영어로 얘기할 때 promising. He was a promising child, a promising student. 오케이, 이 약속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는. 미래 밝은. 오케이, so 여기 된 것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but he never amounted to anything. Okay, so 부응하지 못했어요.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He never amounted to anything. 또는 he never amounted to much. 별거 못됐어요. 별거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잔인한 말이죠. Okay, 특히 그 상대방, 그 본인 앞에서 절대 쓰면 안 돼요. You never amounted to anything. 아주 잔인한 말이죠. That's a very mean thing to say to somebody. But 아무튼,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he didn't amount to anything. 또는 he didn't amount too much.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anch out. 오케이, branch out 지금 써놓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ch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정확한 발음 나옵니다. So branch이라고 하면 안 되고 branch out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어로도 가지 치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한국어로 뭐 잘 나가는 친구한테 가서 소개팅 해달라고 할 때 가지 좀 쳐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 좀 연결시켜 달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 아니고 branch out, 새로운 분야에 진출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분야, 안 해본 영역에. So, 예문 하나 볼까요? It was initially an electronics company, but they've been branching out into new sectors recently. So, sector이라는 표현도 분야이라는 말이고, 사실 분야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많아요. arena, realm, sector, field. field 아마 제일 많이 써요. 네, 여기는 sector. So, 원래 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새로운 분야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It's rare for a singer to successfully branch out into the movie business. So, 가수가 성공적으로 배우 되는 것은 흔한 일 아닙니다. 그 말이죠. 오케이, so branch out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점, 이렇게 홍대점, 그러면은 the 홍대 branch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e Seoul branch, the New York branch.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branch이 되면 안 되고 branch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rry out. 오케이, so 그냥 직역하면 말 그대로 옮겨보면은 들고 나가다 라는 의미 되겠지만 여기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실시하다, 시행한다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customer survey 그리고 설문 그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그러면은 customer satisfaction survey라고 하고 그리고 they carried out a customer satisfaction survey라고 할 수 있어요. So carry out 사실 하다 하다 유의어는 하다인데 어떨 때는 그냥 they did 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편한 영어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they did a customer survey 보다 they carried out, they executed, they launched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시작하다도 commenced, they commenced 이라고 할 수 있는데 did 어떨 때 너무 편한 영어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장소에서 그런 자리에서 carry out
이렇게 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So they carried out. 여기 예문 볼까요? The investigation is being carried out by a third party. So 그 조사는 제3자에서, 제3회사에서, 기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Alright, 그 다음에 dedicate to. Okay, so 삶, 시간 등을 어떤 목표를 위해 바치다 또는 책 같은 경우에 책 맨 앞에 표지 바로 뒤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은 누구에게 바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This book is dedicated to my mother, my lovely wife. This book is dedicated to my dear wife 이라고 많이 쓰죠.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my dear wife 이라고 해야 돼요. Dear my wife 이라고 하면은 문법에 안 맞습니다. So this book is dedicated to dear my wife 안 돼요. 마찬가지로 편지를 쓸 때 뒤에, 맨 위에 Dear my wife 안 되고 my dear wife 그리고 친구들에게 my dear friends, my dear teacher 이거는 다 괜찮은데 dear my teacher는 안 돼요. 물론 아예 소유격 그 대명사 빼버리고 그냥 dear teacher, dear friends, dear family 이거 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거예요. 근데 my 꼭 쓰고 싶으시면 그러면은 My dear teacher, my dear friends, my dear family 그렇게 쓰셔야 돼요. So this book is dedicated to my dear wife 그리고 그 위에 I've dedicated the last 10 years of my life to learning Korean, okay? 제 삶의 마지막 10년 한국어 배우는 데 있어서 바쳤어요. 한국어 배우려고 이렇게 해왔어요. 바쳤습니다, okay? So it's kind of like sacrificed. Sacrificed 만큼 근데 강도 높은 표현 아닌 것 같아요. Alright, 다음 표현 볼까요? Okay, so end up,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에 뭐뭐 되다, 막상 해보니 뭐뭐 무슨 무슨 결과 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So 예문 볼까요? That guy started last, but ended up winning the race. Okay, so the guy that started last ended up winning the race. So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나왔을 때 end up 많이 써요. So ended up. So 대학교 시작했을 때 되게 싫어했던 애 나중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쯤 됐을 때 우리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I used to hate that guy, but we ended up best frien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약간 어감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나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Okay, 그 다음에 다음 예문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So I thought I had enough time. 저 시간 넉넉하게 잡은 줄 알고 출발했는데 결국에 시간 비행기 놓쳤어요. 그러면은 I thought I left with enough time, but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음악 공부했던 시절에 나중에 커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I never dreamed I'd end up in Seoul studying Korean. So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e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tudying music, I never imagined I'd end up in Seoul studying Korea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So, 누가 생각했겠어요? 약간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표현은 face. 근데 여기서 명사 아니라 동사로 쓰는 용법입니다. So, 직시하다. 한국어로 직시하다, 직면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It's high time you faced reality. 또는 it's about time. 둘 다 때가 됐다는 말이고 so 오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어감이고 it's high time 또는 it's about time you face the facts 이렇게도 써요. Okay? 진실, 사실 좀 직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It's about time you face the facts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국어로 한국어하고 아주 비슷한 용법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get over. So get over 생각해 보면은 넘어가는 거죠, 원래. 근데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겨내다, 극복하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So 예문 보시면은 I still haven't gotten over my ex. So 옛날 여자친구, 옛날 애인을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감정 아직 이겨내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So I still haven't gotten over the emotional scars I suffered, right? The emotional wounds I suffered. 그때 상처 받은 거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on, hold on.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약간 감탄문 같은 가만히 있어봐. 사실 남한테 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뭐였지? 이거랑 비슷한 용법 있잖아요. 영어로 hold on 이라고 할 수 있어요. Hold on. I think I left my keys back at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So hold on. 뭐였지? 내가 하려고 했던 말 뭐였지? Hold on. What was it I wanted to say agai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에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hold on for just a moment. 그리고 전화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했을 때 hold on for just a minute. I'll get him. I'll get him. Hold on for just a minute.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두 번째 예문 보시면은 just hold on for a few more minutes. The ambulance will be right here 나왔잖아요. 액션 영화 보면은 보통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의 친한 친구 뭐 총 맞아서 지금 죽고 있어요. 죽기 직전인데 친구 가서 위로해 주면서 comfort 동사로 he's comforting him. He says hold on. The ambulance will be right here. Hold on. 조금 더 참아요. 조금 더 참아. 그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괜찮을 거야. You'll be alright.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참다는 의미로 hold on도 써요. So hold on. Things may be difficult now, but just hold o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너는 이렇게 막내니까 you have the least seniority here at the office. 조금 더 참아. 나중에 더 쉬워질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더 편해질 거예요. 조금 더 참아. 이럴 경우에도 hold on 이라고 할 수 있어요. Hold on, I know things are difficult now because you're the newest employee. You're at the bottom end of the totem pole. You're at the bottom rung of the ladder.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요. 서열의 제일 낮은 급은 the bottom rung of the ladder, corporate ladder 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hold on, things will get better. 조금 더 버텨봐요. 조금 더 참아봐요.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So, insist on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어떨 때는 요구하다, 어떨 때는 주장하다, 고집하다, 뭐뭐 해대다 이런 의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예문 보시면은 Many employers insist on seeing a photograph of job applicants. So, 지원자의 사진 요구합니다. Okay, so 그럴 때는 insist on이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주장합니다. 아니잖아요. 요구한다는 말이고 근데 어떨 때 해대다, 고집하다 이런 의미로도 써요. So 보기 싫은 행동 상대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So for example, why do you insist on living like a pig? 꼭 그렇게 돼지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은 영어로 Why do you insist on living like a pig? 사실 주장하다 아니죠? 약간 고집이랑 비슷한데 그냥 한국어로 문장으로 이 말 하는 것 같아.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해? 이런 말로 그냥 do you insist? Why do you insist on dressing like that? 꼭 그렇게 옷을 입어야 돼? Why do you insist on dressing like that? 또는 내 허락 없이 꼭 내 옷을 입어야 돼? Why do you insist on wearing my clothes without my permission? 그래서 무슨 무엇이든 조금 짜증나는 행동 상대방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hy do you insist on 뭐뭐 물음표? Okay? Why do you insist on doing that? Alright, 그 다음에 jump at. So jump at이라는 표현은 좀 재밌는데 한국어에서도
jump라는 way를 쓰는데 여기 jump at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리기만 했던 그 기회 드디어 왔어요. 그러면 기꺼이 나서겠죠. 그러면은 he jumped at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his childhood idol. 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이돌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랑 일하게 됐어요. 일할 기회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 jumped at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my childhood idol. 그렇게 쓸수 있고. 오케이, 다음 표현은 keep back. 여러 가지 표현 있는데, 이렇게 다가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명령문으로 keep back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예문 좀 볼까요? He fought to keep back the tears. 그러면은 눈물 참으려고 싸웠다. 근데 여기 싸웠다는 노력했다는 말이죠. He fought to hold back, to keep back the tears. 오케이?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애를 썼다는 말이죠. So he fought to keep back the tears. 그리고 그 다음에 the police put up a barrier to keep back the masses. So 자단막을 쳤어요. 이렇게 군중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barrier 자단막을 쳤어요. 세웠어요. 그런 말이죠. Alright, 그 다음에 launch into. Okay, so 우리 그 조금 전에 배웠듯이 ch도 나왔습니다. So 여기도 launch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launch, ch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 launch, 만약 launch이라고 하시면은 사람들이 이 단어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launch라는 조금 더러운, 초라한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So launch, launch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launch 그리고 ch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ch. Okay, so launch into 뛰어들다, 시작하다. So 예문 볼까요? Be careful or he'll launch into another tirade. Don't get me started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자극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애에 대해서 이야기 꺼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듣고 당연히 비판 이렇게 늘어놓고 계속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흥분된 상태로 계속 말하는 거, 계속 비난을 늘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launch into a tirade이라고 합니다. tirade 여기 나온 것처럼. 다음 예문 볼까요? At every opportunity, Grandpa launched into his war stories. So at every opportunity라고 하면은 틈만 나면, at every opportunity, 틈만 나면 꼭 그런 이야기 하네요. He says that at every opportunity. He brings that up at every opportunity.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대단한 자랑거리 가지고 있으면은 틈만 나면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교 이렇게 입학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랑 얘기할 때마다 그거는 언급하려고 하겠죠. 억지로라도 그 이야기 꼭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틈만 나면 at every opportunity he brags about his kids. 자랑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brags. So 틈만 나면 그렇게 쓰는 거고 Grandpa launched into his war stories. So Grandpa likes to talk about the war, apparently. So at every opportunity, he launches into his war stories이라고 할수 있어요. Okay, lose out 하고 다음 표현인 miss out 사실 비슷해요. 기회를 놓친다는 말이고 예문 볼까요? We were slow to act and lost out on government funding for this quarter. So slow to act, 연기 늦었어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 이런 말 아니죠. Slow to act 행동이 늦었어요. 한발 늦었어요. And lost out. 그래서 놓쳤다. Government funding. 정부에서 나오는 돈, 지원 못 받았어요.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그런 의미고. So 좋은 거 놓쳤을 때 lost out이라고 할수 있고. Missed out. 기회를 놓치다. 똑같이 쓰는 표현인데. 예문은 We slept in today and missed out on the breakfast buffet. 이거는 저한테 아주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호텔에 가면은, 어떨 때는 그 아침 뷔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행이니까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둘다할수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늦잠을 선택하는 편이고, so 저한테 많이 좀 벌어진 일인데, we slept in today. 오늘 늦잠 잤고, and missed out. 그래서 놓쳤다. 좋은 기회. On the breakfast buffet. 그런 의미고. Alright, 그 다음에, name after.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다. He's named after his grandfather. So, 할아버지랑 의미 같겠죠? They have the same name. 그리고 the team is named after the Rocky Mountain. So, Rocky 산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팀이에요? The Rockies. 그 야구팀 있잖아요. 우리 고향에. The Colorado Rockies 야구팀 있어요. 그러면은 the Rockies are named after the Rocky Mountains.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Alright, opt out, 불참하다, 탈퇴하다, 안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아까 배운 그 설문조사,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opt out 할수 있어요. 아, 나안 할래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은, that's opting out. So, I opted out of the survey.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연방정부에서 지금은 그 보험, 시스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오바마케어. 그것도 opt out. 나안 할래요. 그런 보험 안 들래요. 그러면은 opt out이라고 할수 있고 opt in 할 수도 있어요. So 참여하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Alright, 그 다음에 pass for. So 사실 아닌 곳으로 보이다 아니면 받아들여지다. So this is what passes for music these days이라고 하면은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오늘날의 가요 들어보면은 이것도 음악이야?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 표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This is what passes for music these days. 음악이라고 불리는 게 이거야. 사실 직역하면은 그 의미예요. So 무슨 음악이에요? 그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ur professor is nearly 40, but could easily pass for a woman in her 20s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수님은 거의 40대인데 쉽게 20대 여자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20대 여자처럼 보이시네요. 보이기도 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So pass for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닌 곳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So, I'm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뭐 중국인인데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은 he's Chinese but could easily pass for a Korean. 걔 사실 중국인인데 쉽게 한국인 으로 잘못 볼수 있어요. 걔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해서 조금 닮았어요. 한국인 많이 닮았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quiet down. So quiet down 조용히 해라. 명령문으로 쓸때또할수 있고. 그리고 go out there and quiet down the audience. 이렇게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So go out there and tell the audience to quiet down. 그것도 quiet down the audience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제하다 이런 의미로 refrain from. 오케이. 한국에서 공공장소에 나가면은, 뭐뭐 삼가해주세요. 이러는, 간판 많이 볼수 있죠. 사실, 삼가하다라는 단어 없고, 삼가다입니다. 이렇게 순한국어이지만, 삼가하다라는 간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제해주세요. 이런 말, 영어로 옮기면은, refrain from이라고 하시면 돼요. So,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여기 놓으면 돼요. So, please refrain from smoking here. Please refrain from talking in the hallways.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주세요. 그러면은, please refrain from talking on your cell phone. 휴대폰 쓰는 것을. Okay? 자제해주세요. 그러면은, please refrain from using your cell phone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주 쉬운 유형이죠. Alright, 그 다음에 save up. 뭐뭐를 살려고 저축하다. Save up. Okay, so save up for. So save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모으는 거죠. 그냥 저축하는 거고. 근데 save up for 뭐뭐를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살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So I've been saving up for a new camera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니까 새로 살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런 말이고. Take over. 이어받다.
맞다. 예문 볼까요? I took over for John when he retired. Okay, John 은퇴했을 때 John 했던 일 제가 이어받았어요. I took over 이라고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why don't you take over for a while? 조금 해볼래요? 조금 맡아볼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졸려요. 그러면은 친구에게 너 잠깐 운전해줄래요? 난 잠깐 잘래요. 그러면은 Do you wanna take over for a while? I'm tired. 하고 있는 행동 무엇이든 상대방한테 잠깐 맡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에요. Wanna take over for a while? 나는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잠깐 해볼래요? Wanna take over for a while? 아주 유용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use up 다 써버리다.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만큼 다 써버리는 거예요. So use up. We've used up all the firewood and it's only November. 11월밖에 안 됐는데 땔감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We've used up all the firewood. 그리고 병가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I've used up all my sick days for the yea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Okay, vouch for 그리고 이것도 역시 vouch이라고 하면 안 되고 vouch for someone 누군가의 인격, 실력 등을 보장하다, 장담하다, 옹호하다, 맞다고 하는 거죠. So I can vouch for his character. 그 사람의 인격 좋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I can vouch for his character.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당에 갔어요. 친구 데리고 갔는데 여기 음식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맛있을지 맛없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I can't vouch for the food 이라고 할 수 있어요. Okay? I can't vouch for the food. I can't guarantee the food 하고 똑같죠. I can't guarantee the food. Okay, 그 다음에 Okay, so Xerox 발음은 그냥 Xerox로 하면 돼요. Xerox 원래 복사기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 널리 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고유 명사 아니라 아예 일반 명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So could you Xerox that for me? Xerox those files for me.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구글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명사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Could you Google that for me? 이라고 하잖아요. Google that. I don't know. I just Googled it. 이라고 하잖아요. Xerox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무실에 가면은 Could you Xerox me those files? 이렇게 쓰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Wear off. So 약 따위의 효과가 없어지다. 떨어지다. So 저도 아팠어요. 지난번에 밖에서 촬영해서 그런지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감기 약을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은 한 3, 4시간 동안 좋아지다가 상태 좋아지다가 다시 효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The medicine is starting to wear off 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e medicine is starting to wear off. So wear off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약으로 쓰고 있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여기 나온 것처럼 신선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가수 처음 데뷔했을 때 아주 신선하고 좋았는데 지금 많이 보니까 보다 보니 이제 신선함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the newness is starting to wear off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ield to 누군가에게 양보하다 Cars must yield to pedestrians. 보행자에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I cannot yield on this issue. 이 사안에 대해서 양보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 cannot yield on this issue 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Z 그리고 미국에서 이 글자를 Z 이라고 합니다. Z 이거는 영국권 나라에서 Z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Z라고 합니다. Z-O-N-E, zone out, 그리고 in the zone. 둘 다 zone 들어가는데 의미 정반대입니다. Zone out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옮겼을 때 멍 때리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유의어로 daydream 있습니다. So I was just daydreaming.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 I'm sorry. I was just zoning out for a second. Okay? I was just daydreaming for a second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Zoning out 또는 daydreaming. 물론 zoning out 약간 조금 더 속어 같은 표현이고 daydreaming이라는 표현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그리고 in the zone, in the zone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모모 삼매경이라고 하잖아. 게임 삼매경. 그러면은 wow, he was really in the zone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완전한 집중이에요. So, for example, I hope you were in the zone when you were listening to today's lecture.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운동, 스포츠 할 때 다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한눈 팔지도 않고 그냥 완벽하게 집중할 때 그러면 보통 다 끝나고 나서 I was really in the zone today. Okay, my concentration level was great today. I was really in the zon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o 여러분, I hope you were all really in the zone today. I know the lecture was a little long. We had a lot to cover. But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English Expression Cram School. And we'll see you again soon for part 3. Bye-bye.